네,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하원 발언이 전날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64%, S&P지수는 0.95%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은 1.62%가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남시마 SC의 마케팅 본격화 그리고 스위칭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부터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시마 SC 같은 경우는 출시 지역이 확대가 되고 적응증이 추가가 되면서 계속해서 그 1분기 실적 이후에 2분기부터 큰 폭으로 이익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1분기에 391억 원을 기록한 램시마 SC 같은 경우 2분기는 56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성장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그 램시마 SC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익률이 높은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올해 같은 경우 높은 이익성장이 전망이 되는 그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그 미국의 뉴플라이마 그리고 스텔라라 바이오 시민과 출시 등 같은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는 제약 바이오 섹터 특히 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경기 방어주로서의 어떤 투자 대안으로 미국 시장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익 성장 가속화가 예상이 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심 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신약 출시 등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장이 계속해서 어려운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 그 상황에서 개인 매수 주체자들은 그 반대매매라든지 신용매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타나게 되면서 매수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시장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보다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하시는 전략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수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을 홀딩을 하거나 아니면 현금이 있는 분들은 매수를 감안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